말끔히 씻겨주셔서 양털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가정에 가장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행위에서 섬김과 희생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차세대 청소년, 대학 청년, 30, 40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불러주신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한결같이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청년들이 헌신을 드리고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힘있는 교회,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독수리 날개짓한같이 강한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순복음 교회를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인천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하모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 15일은 우리 나라와 민족이 강제로 주권을 창탈당하고
혹독한 탄압과 압제를 받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자유가 말살되고 창씨개명 강요와 종부위안부 문제와 강제노역 문제 등 온갖 환란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 또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로 인해 난세에 처한 윤석열 정부의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속담처럼 난세에 부응하는 바른 지도력과 소신을 가진 영웅들이 대거 등용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물든 제도를 철폐하고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며 부정부패를 철폐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개혁과제 등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강력한 국가로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시며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어둠을 이기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진리가 온누리에 활짝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진실의 튼튼한 토대 위에 사랑과 진리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호 담임 목사님을 이곳 인천 순복음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주위에 목사님을 돕는 숨은 일꾼들이 많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성령을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행복한 배단의 찬양대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 있으시는 최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정성된 마음과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